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마켓 리포트를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jkimbhhsnv.com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영어가 너무 어려우시면 이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어가 나와 있죠. 이쪽을 통해서 한국어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정확하게 나왔지 않아서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다시 바꿔놓고 볼게요. 기본 메뉴에서 셀러로 가시면 이쪽에 마켓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 리포트 쪽으로 가시면 원하시는 지역의 마켓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라스베가스 전반적인 마켓 데이터를 보시려면 라스베가스를 치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라스베가스 시티의 싱글 패밀리 홈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선택하시고, 이거를 항상 매달 나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Subscribe 하시면 되고요. 그냥 오늘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View Market Report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프린터기 표시하시면 이걸로 출력을 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Facebook이나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본인이 기록을 간직하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볼게요. 보면 보통 첫 장에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 시티의 October, 올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싱글 패밀리 홈, 일반 하우스죠. 하우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디언 세일스 프라이스는 10.82% 상승했고, 그리고 에버리지 세일스 프라이스는 16.67%가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서 미디언하고 에버리지 차이가 뭐냐면, 평균값들은 다 아시죠? 그거를 Average Sales Price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의 집이 있다 하면 이 1, 2, 3, 4, 5의 모든 집을 총합을 합해서 평균값으로 냈을 때볼 때는 Average. 그리고 만약에 1, 2, 3, 4, 5 중에 3호 집이 제일 가운데 가격이다 라고 하면 그냥 3호 가격만 보는 것이 Median Sales Price입니다. 그래서 중간값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10.82% 금액 대비 상승했고요. 수치로 봤을 때는 숫자, 판매된 숫자로 봤을 때는 작년에는 1952채가 판매된 반면 올해 10월에는 2151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리스팅이라고 하죠. 매물로 나온 물건들 자체는 좀 줄어들었어요. 계속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나오는 매물은 줄어들고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Average DOM, Days on the Market이라고 해서 마켓에 나와 있는 기간인데요. 이게 또한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즉, 나오자마자 바로 판매가 된다라고 거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1.11%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Median List Price는 판매자가 내놓는 가격이고요, 팔겠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판매된 가격은 Median Sales Price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Average List Price는 평균적으로 매도하겠다는 분들이 내놓는 가격의 평균이고, 요거는 실상 판매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요 표인데요. 요 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대부분 다 설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자, 새로 리스팅 나왔던 것은 2,471채였지만 판매된 건 2,151채. 전년 대비로 10.19% 상승된 것이 매물이 판매가 된 거죠. 그리고 미디언 소스 프라이스는 33만 8천 불이었는데 전년 대비 10.82% 상승했고요.
그리고 average sales price로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413,340. 역시 16.6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되고 솔드된 프라이스의 가격에 대비 레이쇼를 보시면 나온 가격의 거의 98.9%, 거의 100% 가격을 받고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days on the market은 31일. 이렇게 보시면 라스베가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물건이 이렇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은 옥토버를, 그러니까 10월을 기준으로 보셨는데 조만간 11월 기준으로 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 대비 얼만큼 됐구나 비교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제가 보실 수 있는 것, Average Sales Price 보시면 2020년도 10월달 가격이 지금 거의 꼭지를 올랐죠. 보시면 계속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시작된 게 저희가 3월 15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시면 3월달 잠깐 주춤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잠시 주춤했다가 여름경에 다시 회복이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property for sales 보시면 single family home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가격대, 매물대가 30만 불대에서 50만 불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가격 20만 불에서 30만 불 미만. 사실 이 지금 라스베가스는 현재 1밀리언 집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라스베가스 경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금 부분이 워낙 낮기 때문에 타주에서 온라인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안 이후로 많이들 이사를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물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찾는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Month Supply Inventory라고 해서 지금 물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Inventory,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물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 3월 달에는 코로나로 락다운이 되었을 때 잠깐 반짝 올랐던 걸 보실 수 있죠. 매물은 지금 계속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역시나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verage Sales Price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꾸준히 상승되어 있고 마켓에 올라와 있는 가격은 Days on the Market은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마켓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혹시 라스베가스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핸더슨이나 보시면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싱글 패밀리 홈을 원하냐, 콘도미니엄을 원하냐, 전체적인 내용을 원하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머린도 린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서머린 같은 경우는 서머린 웨스트, 사우스 그리고 중심부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길 원하면 서머린 네이버후드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싱글 패밀리 홈을 보나 아니면 콘도미니엄으로 보나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시겠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웹사이트에서 마켓 리포트 보시는 방법을 안내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